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빗소리 들리시나요? 오늘이 2024년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모처럼 만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 화분에 매일매일 물을 4시간씩 물주기를 투자했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우산 쓰고 영상을 찍으면서 즐깁니다.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의 정원에 심어놓은 뜰안의 정원입니다. 꽃들 보세요. 재라는 꽃서부터 화분에 기르는 칸나서부터 할미꽃 모종서부터 매발톱 모종서부터 금화규 모종서부터 이렇게 예쁘게나 그리고 매일초도 제가 1일초 씨앗 뿌려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는데 물을 빗물을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범부채 싹도 엄청도 좋고 여기에 보면은 예쁜 꽃들 많이 씨앗 뿌려서 놓은 예쁜 꽃들이 정말로 잘 자랍니다. 이쪽으로 보면 할미꽃 모종과 매발톱 모종이 비를 만나가지고 엄청도 좋아합니다. 이게 칸나서부터 다일리아서부터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자, 제가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쭉 매발톱이 있어요. 정원에 심어놓은 매발톱서부터 다일리아서부터 칸나서부터 그리고 텃밭에는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은 텃밭인데요. 비가 제법 많이 내리니까 에키네시아 꽃서부터 이 고랑에 그리고 무늬맹문동서부터 글라디올러스도 예쁘게 꽃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기며 이 파도 텃밭에 심어놓은 파도 무럭무럭 자라고 더덕도 물을 만나가지고 엄청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 많이 피는 루드베키아 꽃이 비를 맞아가지고 환상적이고요. 그리고 하늘나리 이게 참나리인데요. 백화과의 종류예요. 근데 비를 맞아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텃밭에다가 천일홍이랑 다이아랑 매발톱서부터 할미꽃서부터 다 심어놨는데 다일리아 꽃도 예쁘게 꽃이 피었답니다. 와, 비가 오니까 진짜로 너무 좋아해요. 다일리아 꽃 예쁘지 않나요? 색색이로 다 있답니다. 모카도 이렇게 심어놓은 모카도 비를 맞아서 좋아하고 이쪽 밭으로 보면은 다 이쪽에는 이제 매발톱도 텃밭에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엄청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은 늘 즐기는 농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즐기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런 바오세미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클레마티스, 이쪽에는 이제 클레마티스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다 모종을 키우는 중인데요. 이것도 비를 맞아서 엄청도 좋아해요. 제가 옷밭으로 올라가 볼까요? 옷밭으로 올라가면서 심어놓은 화분들이 비를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란타나서부터 쭉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놓은 나의 작품들. 옷밭에는 꽃추모종이 있어요. 옷밭으로 올라가면서 에키네시아 꽃이랑 예쁘지 않나요? 에키네시아 꽃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카꽃이랑 유카꽃도 예쁘지 않나요? 엄청도 예쁩니다.
그리고 해당화 열매, 꽃도 예쁘게 피었던 해당화 열매 보세요. 이게 씨앗이에요. 그리고 에키네시아 꽃서부터 이쪽으로 보면은 어머 오빠는 또 오빠대로 별의별 게 다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달에서부터 넝쿨서부터 이 오빠 때 심어놓은 오이도 주렁주렁 열리고요. 여기는 지금 오빠신데요. 모처럼만에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꽃춘 모종들이 좋아한답니다. 이쪽에 오이는 비를 맞아서 더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한 오이는 제가 오이 비틀도 만들고 오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 와, 그리고 들깻잎도 직접 심어가지고 깻잎 장아찌도 만들며 요거는 들깻잎이에요. 우리 집에 텃밭 농사, 나 농사꾼의 달인인 것 같아요. 하우스로 가볼까요? 하우스로 가면서 보니까 토란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하우스로 내려가면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성모님 옆에 의자, 초록 의자에서 앉아서 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심어놓은 클레마티스서부터 뜰어내 정원입니다. 이제 옥자마서부터 예쁘게 꽃들이 필 것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옆지기 신랑이 직접 갖고 놓는 것과 나무들은 직접 전지와 전장을 하면서 예쁘게 갖고 놓는 거고요. 이제 비가 그쳐가려고 그러는지 빗소리가 조금씩 밖에 안 들린답니다. 내려가면서 하우스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갖고 놓은 꽃동산 예쁘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루즈베키아 꽃이 완전 환상적입니다. 완전 수목원에 간 것처럼 온 것처럼 실컷 꽃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무공예로 키우는 하우스, 우리 집의 하우스랍니다. 하우스의 꽃이랍니다. 잘 키운 것 같아요. 제가 하우스 앞에다가도 이렇게 일일초 매일초를 씨앗 실으다가 키우는 일일초 일일초라 그래갖고 매일꽃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이름이. 여기는 하우스고요. 하우스 옆에 우수합 가볼게요. 옥수수 나무가 어떻게 됐나 하고 옥수수가. 우수아 옆에도 루드베키아 꽃이랑 이쪽으로 보면 에키네시아 꽃이랑 다 텃밭에다가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꽃동산을 이루는 우리 바보세미 농원. 에키네시아 꽃은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단풍나무도 분재로 해놓고 이쪽에 우수 앞에는 수박도 심어놨는데 수박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와, 수박 맨날 꿈만 심어놓으면 텃밭에 실컷 따먹는 수박. 그리고 여기 노지고추는 비바람이 비가 오니까는 이거는 노지고추고요. 이쪽은 옥수수고요. 초당 옥수수서부터 차일 옥수수서부터 토마토 가지는 이 아랫밭에 다 심어놨습니다. 바오세미 농원. 천상의 하원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소나무수와 야생화 꽃들 가서 찍으면서 이쪽에는 대추나무의 꽃도 이게 대추가 주렁주렁 열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의승화서부터 꽃들이 제법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찍으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예쁜 꽃들 많이 보시고 뜰안의 정원 바오스미 농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비가 오니까 이 나무들도 갖고 놓은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의승아 접시꽃도 요즘 한참 예쁘게 펴가지고요. 육화꽃하고 여기가 바오스미 농원입니다. 예쁘죠? 신랑 작품들 소개하면서 바오스미 농원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일초가 이 꽃이에요. 예쁜 매일초, 일일초. 예쁘죠?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하루를 즐겼습니다. 비가 와서 감사하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물어나는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영상 끝. 이상한 파워쌤이었습니다.